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 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치유받는 기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기도를 하고 싶어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성도만이 누리게 되는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때 기도 생활에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데 신앙 생활을 하지만 기도하는 일에 소극적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 됩니다. 기도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영혼에 상처가 있고 육신에 질병이 있는 분들, 거기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분들마다 기도에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치유받는 기도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시고 이민 생활에 상처받은 영혼, 또 병마에 시달리는 육신이 예수의 이름과 권세를 의지하여 치유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치유받는 기도란 고난 중에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한번 좀 따라 하시죠. 치유받는 기도란, 고난 중에 하는 기도입니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다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고난을 모른 채 살아가는 가정이나 개인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라 그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가정에도 가만히 보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참 여유를 누리는 가정인데요, 그 자녀가 탈선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자녀가 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매사에 모범적인데 이런저런 병치레를 함으로써 부모의 염려가 되는 가정도 있어요. 집안의 가장이 도박에 손을 대면서 그 아파트 렌트비를 내지 못해가지고 졸지에 쫓겨나는 그런 홈리스가 되어야 하는 그런 가정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독일의 빅터 프랭클 박사는 히틀러의 아우슈비치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그는 수용소 생활을 기록한 그의 수기에서 이와 같이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수용소 생활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체력이 좋았던 사람도 아니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고통은요,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에게 혼과 영을 살찌게 하는 복된 자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위와 배고픔, 고난과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여 놓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달아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삶을 보면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욥은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고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곁에 있어야 하는 아내까지도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그 곁을 떠나갔어요. 몸에는요,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악창을 뒤집어 쓴 채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그 고름을 찍찍 긁어내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더 이상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그분이 허락하신 고난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할렐루야. 욥기 42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 전에는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하는 그의 고백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해서 욥과 같이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본문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당해서 낙심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치병보다 더한 고통이 따를지라도 기도함으로 그것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끝까지 질병 하나 못 고치는 무능력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질병도 그분은 반드시 고치십니다.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고 지금도 상처받은 영혼, 병든 육신을 고쳐주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질병도 더 이상 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 날에 주를 부르면 주께서 저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러한 주님을 믿고 더욱더 그분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주님 가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축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어떠한 환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치유받는 기도가 무엇이냐? 중보기도자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또 따라 하시죠. 치유받는 기도란 아멘. 14절에서 이르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란 감독이나 목사와 동일한 명칭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병은 알리면 알릴수록 좋다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병을 창피하다고 혹시 알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여러분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을 때 좋은 약이나 유능한 의사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 병을 알고 있어야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병 중에 있을 때 교회 지도자를 초청해서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한 그 말씀처럼 주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치유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병 중에 치료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구역장을 맡아보면서 구역 식구들을 신방할 기회가 덜어 있었어요. 사정에 따라서 물론 전화로도 신방을 했지만 일터나 가정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는 일도 덜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지금 현재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당시 저는 신방을 하면서 빠짐없이 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갈 때마다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요. 이 반응이 참 여러 가지였습니다. 기도 제목 물어보기를 꼭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즉각 제목을 주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기도 제목을 주기가 쑥스러워서 그런지 좀처럼 기도 제목을 주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기도를 하다가 오곤 했던 것입니다. 기왕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알고 하는 것과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기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전쟁이 나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는 한편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병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왔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때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멘.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모세를 통한 중보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잠언 기자는 잠언서 15장 2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청하는 데 인색한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세요. 교회의 지도자를 청해서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그치기도 하고 비가 다시 오기도 했는데요. 중보 기도자를 통한 기도는 이처럼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일찍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마음을 앞에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온전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과 구역과 교회에서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면 그만큼 기도의 응답이 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개인이나 가정에 기도할 일이 있으면 주의 종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모이는 일에 힘쓰시고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넉넉히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치유받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또 따라하시죠. 치유받는 기도란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그 신달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그 에세이 나는 마흔의 생애 걸음마를 배웠다. 예, 나이 40에 생애 걸음마를 배웠다 하는 그런 에세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77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혼수 상태에서 겨우 깨어나고 내일이면 일어나겠지 하던 바람의 세월이 24년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죽기를 소원했는지도 모를 잔인한 시간과의 싸움터에서 언젠가 차라리 병상에 있는 남편을 죽이고 싶다고 하면서 남편을 죽일 총기를 구하러 다닌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남편의 숨이 멎는 순간 그녀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를 좀 더 살려달라고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끈질기게 죽지 않더니 이제 좀 더 살았으면 할 때는 남편이 그렇게도 쉽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때 그녀는 인간이 무자비한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신앙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몸부림치는 자신에게 아무런 대답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신경질을 내고 푸념을 하고 심지어 욕설을 내뱉을 때에도 받아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영혼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드리는 기도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문제의 보따리들을 믿음으로 그분에게 맡기면 책임지고 맡아주신다. 다윗이요,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견뎌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비난이었어요. 네까지 깨, 어린 나이에 뭘 할 줄 안다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겪어야 했던 고독함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누구 하나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조차도 막사 안에서 구경만 하면서 언제라도 도망갈 준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처럼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전쟁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삶의 어려움에서 또 육신을 묶고 있는 질병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만병의 의사가 되시며 못 고칠 문제가 없으신 능력의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세상은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십니다. 교회에서 가끔씩 기도를 시켜보면 목사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하면서 사양하는 그런 분들이 덜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창하게 하는 기도나 벙어리가 하는 기도나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조금은 우리 말수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일찍이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믿음 없이 의식으로 드리는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경계하신 일이 있어요. 그분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 아멘 합시다. 한번 좀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지으신 그분이 응답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은 응답하시고 이러한 기도 생활에 힘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치유받는 기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호바트가 만나는 남동쪽 코너 300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 지역 219-9229 나성세계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213-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은요, 앞날이 궁금해요. 앞날에 어떻게 될까? 앞날이 궁금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점을 칩니다. 그리고 또 토정비결, 정월초하루에 토정선생이 만든 비결 가지고 이렇게 앞날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생년월일 가지고서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렇게 금년에는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에 얼음 조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보고 주의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토정비결 보고 어떤 사람은 주간지에서 금주의 운세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금주에 이렇구나. 어떤 사람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화토 가지고 재수뛰기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나왔다 그러고서 오늘은 이게 이루어진다, 금주에 이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 기도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은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언은 장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언 기도를 받으면 많은 경우에 저도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 주실 때 해보면은 많은 경우가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책망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물론 장래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주로 90% 이상은 위로와 책망과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언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장래는 어떻게 되느냐? 장래가 많이 궁금하는데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같이 읽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의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가 복을 선택하면 너희 앞날이 복된 것이고 저주를 선택하면 너희 앞날이 저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앞에는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오면
말씀을 따라오면 너희들이 축복된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내가 하는 명령, 내 말씀을 떠나면, 도를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너희가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그리고 다른 신을 따르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장래가 뭐 이렇게 뭘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너희 앞날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복을 선택하면 너희 장래가 복된 것이고 너희가 저주를 선택하면 너희 장래가 저주가 되는 것인데, 이 복과 저주는 뭐냐, 하나님 명령을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복된 장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가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기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좀 보여봐. 하나님 좀 보여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도 진흙과 같이 밟히는 것을, 그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결국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저주받은 끝은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래 이 지옥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종들인 귀신들,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하나님에게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저주받은 자들은 다 같이 글로 가게 되는 거죠. 글로 가서 그렇게 결국은 멸망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말씀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3장 29절 말씀, 33장 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잡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그렇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은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너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보호해 주시고, 영광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칼은 공격용 도구예요.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칼이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네가 밟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시고 행복한 자로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평안한 거 아니에요. 재벌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안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명예를 얻었다고 그 사람이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평안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 그렇게 평안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평안하다고 시편 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임금과 군사들이 자기를 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상이 걸려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윗을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갔는데 그 나라에서 거짓말로 망명을 했다. 저자를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망명 간 나라에서도 쫓겨가지고 자기 나라도 못 살고 남의 나라도 못 살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기 나라에도 걸리면 죽는 거예요. 얼루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 붙잡고 평안히 산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순종하면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안히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살다가 결국은 천국 가는 거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복을 받아서 행복한 자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다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앞날은요, 우리 앞에 행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은 하나님보다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른 신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론자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쥐약을 먹으면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사람이 죽는 것, 무신론자도 저주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저주의 결국은 뭐냐? 그렇게 지옥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승리를 주시고 평안도 같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을 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래는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오늘, 오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내 앞에는 복도 있고 저주가 있는데 네 앞날은 네가 선택하는 거다. 네가 복을 선택할 수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날이 복된 앞날이 될 수 있고 잘못된 앞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된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복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 받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복된 장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만일 말씀을 무시하면, 말씀을 떠나서 네 생각대로 살고 네 뜻대로 살고 네 경험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은 네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떠나면,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따라가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고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고 축복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데, 우리는 왜 빛과 등이 필요한 거냐?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세상은 어둠의 세상, 어둠의 세상. 하나님은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죄악된 세상, 문제 많은 세상,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둠의 세상에서는 너희가 빛이 필요하다. 네가 발에 걸어갈 때에 등이 필요하고 네 길에 빛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너희가 그렇게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도, 에덴 동산은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너무 좋은 조건, 복된 조건이고 그렇게 모든 게 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저주가 이 땅에 다 임하게 됐어요.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전쟁에, 사기에, 폭력에, 세상에 정말 배신에, 베라발 일에 정말 끔찍하고 안 좋은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는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세상은 정말 베레벨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암흑된 세상, 어두운 세상, 정말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런 중에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잡았더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어떤 복이 따르느냐? 에녹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그는 그리고 하늘나라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그냥 들어갔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하나님과 같이 하늘나라로 들어가 버렸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 죄악된 세상에 살았지만 이 노아는 그렇게 자기와 자기 집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내려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방주를 지어놨으니까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런 세상에서 이 노아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렇게 살리게 되었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까닭에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고, 자기 집안이 살게 되고, 자기 민족이 살게 되고, 그리고 열방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지.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은 말씀을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종으로 살고 그렇게 나중에는 옥살이를 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도 살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을 다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았어. 하나님 말씀만 의지했어. 하나님이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훗날 그렇게 구원자가 오실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베드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말다가 그렇게 했지만 결국 예수님 꽉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갈 때에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지, 교회 기둥과 같이 쓰임받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되었고, 베드로 놀랍게 쓰임받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꽉 붙잡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순종한 까닭에 그는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고 선교를 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그렇게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시게 됐고 우리가 다 오늘날 구원받게 되었지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오늘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 믿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장래가 복된 것이고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러한 장래가 전개되는 것이고,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살고 경험을 따라 살고 그냥 대충 남을 따라 살게 되면은 그 앞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인생이 꼬이고 여러 가지 열매가 없고 힘든 삶을 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암흑된 세상에 말씀이 빛이 되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면 우리 삶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되고 행복한 자가 되고 평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복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재수 뛴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점친다고 그런 것 되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되느냐?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면 복된 날이 전개되는 것이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이 없으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네가 주인 되어 살면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족한 사람이지만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려고, 부족하지만 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의 장래는 복된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심은 거를 내일 거두는 거예요. 연초에 심은 것을 연말에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붙잡으면 행복한 날들이 전개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암흑된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되게 살다가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말씀을 못 보게 합니다. 말씀대로 못 살게 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멀쩡하게 앉아있다가 설교가 시작될 때 딱 졸다가 설교가 끝나면 딱 깹니다.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노력하는 우리가 될 때에 행복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 환경과 가정과 모든 부분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므로 복된 장래, 복된 내일, 복된 미래를 다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베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75번째 시간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거안사위,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노인 건강에 있어서 작은 뇌졸중 증상이 그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머리가 저리고 목이 뻣뻣하며 팔다리 한쪽에 힘이 빠지거나 물체가 잠시 동안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이 하루 또는 일주일에 몇 번 일어나는데도 왜 이러지 하면서도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작은 뇌졸중 또는 허혈발작 증상이라고도 합니다.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누어지는데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현상이고 뇌경색은 혈전, 즉 응고된 혈액이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막히는 것을 말하는데 혈전이 혈관에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현상을 작은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작은 뇌졸중은 뇌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핏덩어리가 잠시 막히는 현상으로 얼굴, 팔, 다리 한쪽이 잠시 마비되거나 갑자기 심한 두통을 느끼거나 입술과 혀가 잠시 굳어지거나 눈이 팽팽 돌거나 하는 것인데 대개 10분이나 1시간 정도면 증상이 없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곤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를 방치해 둔다면 1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방치해 두었다가 가래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급한대로 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은 더운 물에 발을 담그어서 혈관을 넓혀주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거나 손, 발, 그리고 척추를 따라 양쪽으로 나온 부분을 자주 마사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를 해주실 사람이 없으면 둥그런 나무나 기둥 같은 것에 등을 반복적으로 가볍게 부딪혀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응급조치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작은 뇌졸중을 고치고 큰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보면 배꼽을 기준으로 위쪽은 심장과 폐가 혈액을 주관하고 아래쪽은 콩팥이 주로 관여합니다. 뇌졸중은 배꼽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심장에서 혈액만 잘 순환시켜주면 되는데 이 심장은 또한 위장에서 주관합니다. 즉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3일과 7일 사이에 만들어지는 백혈구와 적혈구의 상태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흙에서 나온 영양분을 드시면 혈액이 만들어지는 3일 정도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 기관, 명문 대학 및 공공 도서관에 공공 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간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213-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인타운 중심인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삼가병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 성전 입당 예배를 갖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2월 16일 주일 오후 3시며 장소는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 지하층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 교회 예배당입니다. 아울러 나성 세계로 교회는 2월 20일부터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의 인도로 목요 직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매주 목요일 12시 정오에 드려지며 예배 후에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거나 찬양 등으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219-9229, 임지석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랜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719-719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65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 역시 메시아 왕국 또는 천년 왕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이미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 인류의 타락으로 저주 가운데 있던 자연의 모든 생태계가 하나님의 원래 지으셨던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습니다. 그 어떠한 것에 의한 해함이나 상함도 없습니다. 막 태어난 갓난아이를 사자 옆에 둬도 안심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준비하고 우리에게 오시려고 합니다. 이곳에 함께 가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셨으면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아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